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기업교육 전문가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 써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써 있죠? 나 매니지먼트. 맞아요. 나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가 뭔지 알아요, 그죠? 매니지먼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연예인들 매니지먼트 이런 거, 나 관리 들어가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매니지먼트, 자,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을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직장인으로, 직업인으로, 사회인으로 또는 성인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죠? 내 책임뿐만 아니라 지금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한 20년 뒤가 되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과정 또한 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나 어떻게 나를 매니지먼트 좀 하면 될까? 그러면 연예인들은 매니지먼트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받죠? 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습을 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옷도 예쁘게 입혀주고 이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 인터뷰 같은 거할때다 연습시켜요. 미리 다 알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저 옛날에 봤어요. 어느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봤는데 탤런트 아주 아름다운 어떤 여성분이 거기서 무슨 녹화를 하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녹화가 이제 끝났어요.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카페에 계시는 매니저님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카페에 그 직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 아름다운 탤런트 분께 음료수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달달한 거 맛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드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본인의 매니저한테 나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더니 위에 생크림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크림을 빼고 먹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예쁘게 꾸며지는 모습도 있지만 이 친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지까지. 근데 요즘에는 또 연예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제 이렇게 쭉.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공부도 그렇게 시켜주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서 옆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옆에 멋진 누군가가 있으면 관리 받는다. 그 왠지 내가 보호되는 듯한 어떠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관리해 주는 것도 물론 참 좋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내가 나를 먼저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회사들을 다니는데 많은 회사들을 다니면 신입사원들을 많이 만나요. 신입사원 공채가 딱 끝났다. 그럼 신입사원이 100명, 200명, 300명, 많으면 1000명까지도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교육에 들어갑니다. 교육에 들어가는 건그 회사 사람화 만들기 위한 어떤 인문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학생으로 있다가 직장인이 됐기 때문에 직업인으로 가져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기획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셀프 리더십,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를 전달하는 교육,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정도 되니까 참 취업이 될 만하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물어봅니다. 이제 인사 담당자나 이제 뭐 교육 담당자나 이번에 신입사원들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요? 아, 우리 신입사원들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입사원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성실한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또. 어떤? 책임감. 책임감 있는 사람.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죠? 확인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자, 우리 지원자, 우리 2번 지원자는 평소에 성실합니까? 뭐 예를 들어, 네, 성실합니다. 저는 학교 때 프로젝트를 열심히 수행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 해도 아, 저 친구가 외워서 하는 건지 누구나 다이 자리에 오면 저렇게 얘기할 것만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어떤 사람을 뽑아 하고 이제 친한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어른은 어른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있잖아 면접을 딱 보러 들어오잖아 젊은 애들이 지원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은 왠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야 저 친구는 왠지 끌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 하고 물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들어오는 모습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보인대요. 나 저기 세 번째 있는 친구한테 질문 한번 할래. 쟤는 왠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근데 또 반대로 어머 저쪽에 들어온 애는 왠지 애가 경쟁사 애처럼 생겼다. 이러면 압박 질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생긴 걸로 그게 가늠이 돼? 하고 물어봤더니 생긴 얼굴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뭘로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누가 어디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시선이 쫙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보면서 눈빛이 총명한지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걸음걸이를 딱 이렇게 딱 걷고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신발을 질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가볍게 들어오는지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 저 친구는 굉장히 왠지 좀 사람이 빠리빠리 할 것 같아. 왠지 좀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좀 나랑 잘 통할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에 교육을 갔는데 교육 담당자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우 나 어제 면접을 너무 하루 종일 면접 봤더니 힘들어 죽겠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제 면접 보셨어요? 어떤 친구들 왔어요? 면접 어떻게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다섯 명 딱 들어오잖아. 딱 보여. 저 친구는 안 돼. 느낌이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상한 답이 나올 때까지 묻는대요. 이게 진짜 들은 얘기, 진짜 들은 얘기. 그래서 아니 왜요? 근데 그런 감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20년, 30년 했어. 왜 그 감이 없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저는 교육을 많이 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럼 끌리는 힘 그걸 다르게 이야기해서 매력이라는 것 같은데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주변에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여러 명의 친구가 있는데 왠지 저 친구는 항상 만나면 투덜거려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여러분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 있었는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스머프의 등장인물 중에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맨날 투덜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만나면 왠지 내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나는 쟤만 만나면 쟤는 얘가 항상 저렇게 기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는 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좀 정이 더 가고 왠지 좀 많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끌림을 주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봤어요.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요 정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이 이제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보면 하나씩 제가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는 흑역사가 없다. 언제나 늘 잘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잘난 얼굴보다는 좋은 인상.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강남 미인도? 이런 그림이 이렇게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인터넷 그냥 이렇게 서치하다가 본 건데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옆에 두 명의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선생님의 작품인데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이 똑같은 쌍꺼풀 사이즈, 똑같은 코의 모양, 똑같은 얼굴 라인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쁠 수는 있어요. 예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쌍꺼풀이 없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딱 하잖아요. 수건 사업이에요. 쌍꺼풀 수술이. 저도 어릴 때 우리 때도 기억나요. 우리 때도 고등학교 딱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력고사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는데 학력고사 딱 보고 나서 이제 애들이 다 성형외과를 저희 때도 갔었어요. 그렇게
그래갖고 쌍꺼풀을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렇게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대여섯 명이 있는데 우리 어쩌다가 쌍꺼풀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머 우리 여섯 명이 쌍꺼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는 진짜고요. 다섯 명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그게 쌍꺼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그런 모습이 근데 우리 김연아 선수 알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는 어때요? 예뻐요. 예쁘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딱 봤는데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면 쌍꺼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녀도요. 근데 화장을 지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어머 세상에 저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형화되어 있는 어떠한 미인의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연하 눈은 이쁘잖아. 그게 아니라 그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예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쁘게 생긴 어떠한 얼굴보다는 좋은 인상인 것 같고 또 동조 대신 공감. 동조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내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기를 막 끌어내는 거. 내 얘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이거보다는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를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훨씬 더 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면접을 볼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이제 면접관님이 질문을 딱 해요. 근데 지원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관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고민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러면 동조가 되는 거고 저분의 어떠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얘기한 것도 맞아요. 네, 면접관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배움을 멀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공부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 우리 애들한테 물었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20살이래요, 20살.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 예, 수능. 저 20살까지요. 애들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면 20살 넘었잖아요, 우리는. 그죠? 20살까지만 공부하면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대학은 졸업은 이제 대학생이면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컴퓨터를 직장에 들어가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는 그냥 돈만 벌고 직장 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노트북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강의를 하니까 파워포인트라는 거를 써요. 근데 어느 순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더니 그분이 되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근데 그분이 쓰는 거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강사들은 또 다 키노트를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로운 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 계속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마지막은 세대 불문, 남녀 불문 통한다. 여러분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20대이지만 면접관으로 계신 분들은 연령대가 얼마나 되실까요? 40, 50대.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실 텐데 엄마, 아빠랑 대화 잘 돼요? 별로 대답이 별로 없어요, 지금. 끄덕끄덕 하는 학생이 뭐 한두 명 있기는 있지만 글쎄, 저는 우리 엄마가 스마트폰을 처음 바꾸고 나서 이제 그 카톡이라는 거를 쓰시게 되셨어요. 근데 카톡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죠. 사진을 보내는데 아무리 알려드려도 이거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보낼 때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은 알려드려요. 한 세네 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엄마 그냥 보내지 마. 그냥 나 사진 안 받을게. 엄마니 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위에 많은 상사분들이 계실 텐데 저 예전에 실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 팀장님이면 나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40대 후반 이렇게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컴퓨터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는 젊은 직원들이 다 출력도 해서 주고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내가 손수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니까 나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프린터를 막 하려고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하려고 눌렀어요. 아 근데 잘 안 나오더래요. 그럼 누구를 불러? 신입을 불러야지 이제. 신입이 잠깐만 오라고. 야 이거 프린터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보더니만 팀장님 프린터에 전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지 그런 거 팀장님이. 왜? 원래 항상 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원을 켜세요. 여기 파란 색깔 불 들어와야 돼요.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근데 팀장님이 프린터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더래 이번에. 근데 보니까 전원은 들어와 있어. 신입이 잠깐만 와 불 들어왔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용지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신입사원이 써줬대요. 포스트잇에다가 1번 전원을 확인한다, 2번 용지를 확인한다. 팀장님 탁 하면서 모니터 앞에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 팀장님이요 되게 가슴이 싸하더래요. 나도 어릴 때는 되게 유능한 직원이었는데 내가 20살 어린 저놈한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냥 스스로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야 이거 출력 좀 해와 시킬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시킬 수 있는 문화가 또 아닌 거예요. 서로 바쁘니까. 아 근데 우리 팀장님이 또 프린트를 막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또 안 되더래요. 1번 전원 들어와 있어요. 2번 아, 용지도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도와줘. 안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멋지게 컴퓨터를 막 보더래요. 보더니만 팀장님 있잖아요. 연결이 저쪽 프린터로 되어 있어요. 왜 프린터가 여러 개잖아요. 이거 건드리셨어요? 아니 나 안 건드렸는데 나 할 줄도 모르지.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3번 딱 써준 거예요. 프린터 연결을 확인한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우리 팀장님이 그래 알았어 했는데 이 젊은 친구가 그리고 그냥 딱 자기 자리에 갔으면 됐는데 아우 팀장님 제가 몇 번을 알려드려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팀장님하고 친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건데 우리 팀장님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막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친구한테 못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중인데 걔한테 물어본대요. 걔한테.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중위가 어떤 애들인지. 걔들이 알려줄 리 없잖아요. 아빠 카톡을 보겠냐고요. 안 보죠.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좀 먼저 와서 알려주면 참 내가 더 많은 도움을 줄 텐데. 이 친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저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팀장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아니지. 시절이 다른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먼저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 얼마나 예쁨 받겠어요. 그죠? 딱 그 맥락에 이게 다섯 번째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한 번만 조금 볼게요. 이거는 실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제 본 건데요. SNS 여러분들 하시죠? SNS. 그죠? SNS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요즘에는 입사 지원서에 SNS의 주소를 쓰도록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보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정말 이렇게 살아온 친구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술 먹고 올렸던 거.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위에는 보세요. 평판 조회 결과 때문에 합격을 시킨 지원자가 있습니까? 60%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판 조회라고 하는 건 SNS 조회한 걸 얘기를 합니다. 하단에 볼게요. 하단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합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 조회 결과 때문에 탈락을 시킨 지원자가 있습니까? 합격시킨 것보다 탈락시킨 게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SNS 때문에 탈락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는데 밑에 쭉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 어떤 인사담당자가 얘기를 했대요. 이 친구 붙이려고 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아, 이 친구 SNS 한번 볼까? 봤대요. 근데 SNS에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야 너 성질 좀 죽여. 그 말에 불합격을 시켰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글을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 행동이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왜 우리가 아니 저런 걸 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려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골라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다 드는 지원자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친구 탈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학생들이요,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취업 준비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도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이 안에, 또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제 후배 중에 하나는 SNS를 하는데, 우리 신문에 있는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링크해서 올리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이렇게 링크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어느 대기업의 대리예요. 대리 말년. 이제 곧 과장이 돼. 그 사회 생활 굉장히 오래 한 친구죠, 이 친구가. 근데 회사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항상 기사를 가지고 링크를 하는데, 어떤 기사를 올리냐면 행복하지 않은 직원은 성과가 안 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올려.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베스트 팀장도 있지만 월스트 팀장도 있어요. 최악의 팀장 베스트 5 막 이런 거 막 올려요. 그럼 그거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중에 이 친구가 어디 이직을 한다거나 할 때 그거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여기서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평판 조회하는 게 직업으로 또 딱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그걸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올려요. 안 좋은 게 기사들.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나는 별 생각 없이 올렸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요. 왜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글 중에 친구들이 올렸어. 아, 오늘 좀 우울하다. 별거 아니게 올렸을 수 있지만 우리 댓글 달아요. 무슨 일 있어? 근데 우리 그 친구랑 나랑 조금 소통을 했어, 며칠 사이에. 팀장님이 얘를 너무 좀 힘들게 해. 팀장님이 또 힘들게 했구나. 이런 글을 누가 밑에 달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좋은 것만 올려야 되나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무 가식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가식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우리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 몰카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네, 어떤 방송국에서 유재석은 정말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몰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옆에 코디랑 매니저가 다 짜고요. PD랑 다 짜고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유재석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쫙 읽는데 밑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댓글을 사람들이 달잖아요, 댓글을. 유재석이 참 가식인 것 같다. 어떻게 저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들 사이에 제가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가식도 10년 떨면 진정성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가식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힘들게 하루하루 나를 매니지먼트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10년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내가 가식적으로 올리는 거나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게 나 매니지먼트, 나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 딱 보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정리해야 돼, 다 정리. 알겠죠? 근데 정리도, 내 친구가 만약에 나를 태그를 달았다, 나를 어디 뭐 좋아요를 눌렀다, 나를 뭐 링크를 달았다 이러면 구글 검색하면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히 알아서 잘 즐거운 것만, 행복한 모습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 가식도 10년 들면 진정성 된다. 저는 너무나 내 모습을 감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왜 계속 이어져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지금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는 학생들 데리고 가끔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여러분. 면접 스킬? 이런 거 교육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랑 이런 거 해요. 앉아있을 때 얘들아 예쁘게 앉아있고 똑바로 허리 펴고 시선은 어떻게 하고 미소를 띄고 걸어올 때는 어떻게 걷고 이런 거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금방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 왜 정장도 바로 입으면 되게 어색하죠. 그죠? 근데 사회생활을 좀 몇 년 한 선배들 보면 정장이 잘 맞아요. 하이힐도, 하이힐 처음 신으면 걸음걸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이힐만 계속 신고 구두만 계속 신었던 사람들은 운동하시는 분 또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의 내 모습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의 이 모습도 미래에는 과거가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잘난 얼굴보다 좋은 인상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그죠? 정말 어쩜 저런 백만 불짜리 미소가 얼굴에 나오는지, 특히 여기 여성분 하기도 참 그렇고요, 그죠? 여성이 아니라 예, 수연이 친구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한참 어린 동생이니까 우리 수연이 얼굴 보면 눈 보세요, 눈. 어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예쁜 눈이. 자, 우리 수연이 보면 저눈 보면은 저는요 그냥 저절로 제 기분도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저 미소라고 하는 것 또한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빨대 같은 거 껴놓고요. 입 찢는 거 이런 연습 막 해요. 근데 그거 할 때는 하는데 왜 입을 찢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웃을 때도 여러분 입을 활짝 벌리고 한번 웃어볼래요? 활짝 벌리고. 안 벌어져, 지금 보면 입들이. 안 벌어져요. 우리 잘안 벌어져요. 셀카 찍을 때 주로 어떻게 찍어요, 우리는? 살짝 미소가 있을 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입을 크게 활짝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거 연습 잘안 해요. 잘안 돼요. 그럼 물론 우리가 뭐 미스코리아 아니니까 그렇게 웃을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 대화 나눌 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크게 웃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도 어색하단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게 어색한 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증거를 대보면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어요. 근육들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들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발음을 잘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얼굴에 좋은 표정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근육들을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시켜요. 그래서 얘들아, 얼굴에 근육을 좀 풀어봐. 입에 바람도 빵빵히 넣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해요, 이 자리에서는. 근데 교실 딱 나갈 때 얼굴이 딱 굳어져요. 왜? 원래 그렇게 풀어져 있는 얼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아요. 면접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밝은 얼굴을 만들지만, 나가는 동안에 얼굴이 굳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어둡다거나. 근데 우리 밖에서 우리 면접 보는 과정에서는 진행해주는 분들도 다 인사팀의 직원이거든요. 다 평가의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친구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마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시죠? 부모님이 선교사 하셔서 외국에서 정말 놀면서 이렇게 더 굉장히 어린 시절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농 익어서 나오는 얼굴 표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근데 선생님 저는요 너무 삶이 찌들어가지고요 얼굴 표정이 그게 잘안 나와요. 근데 우리 이게 있어요. 감정이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감정은 습관이어서 실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게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미국이니까 여러분 복권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100억?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사고를 겪어서 사고로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행복도를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도가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지나서 행복도를 다시 측정을 합니다. 했더니 행복도가 쫙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시 원상복귀. 그 다음에 내 몸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좀 불구가 된 사람들, 행복도가 쭉 떨어졌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그러면 원래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을 한다는 얘기고요. 원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져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원래 감정이 돌아오게 될까요? 3개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거예요. 대학교 입학하던 순간 생각 한번 해봐요. 너무 좋았죠? 근데 입학하니까 그냥 그렇죠. 그죠? 나중에 직장생활 똑같아요. 직장생활, 어머, 나 취업됐어. 너무 좋은데, 이상한 상사 밑에서 일하면 또 그냥 그래요. 그게 4개월. 4개월. 응. 4개월 딱 지나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감정으로 가더래요. 교육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친구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긍정적인 생활을 해서 그 표정이 얼굴에 이렇게 농 익어서 표현됐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내 감정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안 좋은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세 번째는 뭐였어요? 동조 대신 공감한다. 자, 저는 이 그림은 뭘 가지고 온 거냐면 토론. 토론. 우리 지금은 면접을 볼 때요. 토론 면접을 가끔 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토론 대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 알죠. 저는 토론 대회에 심사를 여러 번 갔어요. 그러면 앞에 토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성팀, 반대팀. 토론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찬성팀이야.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공격을 해요. 제가 그쪽 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미흡한 것 같고요. 굉장히 아쉬운 내용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 그리고 가끔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피식 웃는다거나 그에 대한 공격을 막 한다거나 이런 모습. 근데 원래 토론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보면은 왜 내가 찬성, 내가 반대. 왜 토론은 뭘 우리가 빗대면 되냐면 변호사들 내가 지금 의뢰인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막 우겨야 되잖아요. 왜 보면 그죠? 우겨야 되죠. 그거랑 똑같으니까 토론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해줬지만 그건 아, 제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공감의 표현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접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토론 상황이 아니라 토의하는 그냥 브레인스토밍하는 그러한 상황도 면접을 가끔 볼 때가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면접관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비디오로 찍어요. 얘들끼리 하는 모습을 그냥 찍어요. 그럼 옆에서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평가 요소가 말을 많이 하거나 주장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게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 6명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회의할 때도요. 6명 있으면 얘기하는 사람만 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팀플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러면 우린 의뢰인, 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아, 쟤는 의견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쪽은 혹시 의견 없으세요? 이게 점수로 들어갑니다. 이게 점수로도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 못했을걸?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안중에도 없다고요. 얘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견을 끌어내는 거 이러한 역할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내 얘기는 잠깐만요 제가요 누군가의 말을 자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해 그리고 나는 주장이 세 그리고 생각할 때 내 의견이 굉장히 좋아 이런 학생들은 자꾸 자른다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고요. 잠깐만요. 아까 그건 저희가 이미 언급했는데요. 이런 거는 사회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어떠한 행동 패턴이에요. 한 20년 전, 저보다 한 선배님들, 그때는 그러한 게 맞았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에요. 저는 한 반에 60명이 넘었어요. 저희 때는. 그리고 그 전 세대는 70명. 그 안에서는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아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뭐 스물 몇 명이에요. 스물 몇 명이니까 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 이렇게. 그게 우리 때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내 편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보다는 서로 공감을 하고 아 저 사람 의견도 좋아 나랑 다르지만 끌어다가 내 걸로 쓸래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여러분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만 하려고 내가 최선일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왜 저지르냐면 왜 내게 맞고 동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냐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저 친구는 나보다 하위에 있다? 항상 상대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왜 누군가를 약간 무시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내려본다거나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기준일 수가 없어요. 섞여야 좋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동조 대신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줄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여러분 올해 지금 한 중간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절반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책 얼마나 읽었어요? 책? 물어볼까? 나 5권 넘게 읽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5권도 안 읽었어요. 5권이라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 이제 뭐 5월 이렇게 되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는지 안 읽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참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얘들아 책 작년에 몇 권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이 한 권도 안 읽고 1년을 보내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 공부가 너무 바쁘시대요. 학교 공부가 바쁜 거 이해하겠지만 자, 사회인들보다 더 바쁠까? 이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또 의외로 이런 학생이 있어. 작년에는 몇 권 읽었니? 10권 읽은 사람 손들어, 그 친구가. 50권 읽은 사람 손들어, 어떤 친구가. 100권 읽은 사람, 100권을 넘게 읽은 친구가요. 한 반에 한 명 정도 꼭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읽지 않는데 우리의 평균 숫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로 읽지 않고.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여러분 이렇대요. 네 번째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배움을 멀리하지 않는다인데 실제 성인 한 명당 연간 독서량이 1년에 작년 통계인데 우리 9.1권. 근데 이상하잖아, 그죠? 우린 안 읽었는데 지금. 우린 안 읽었는데 누가 이렇게 읽었어? 우리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권, 1년에 365권을 읽는데요. 근데 물론 하루에 한 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만의 책 읽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대형 서점 있잖아요. 대형 서점의 최우수 고객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 서점에.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 책을 얼마나 읽으면 그렇게 돼요? 1년에 120만원. 1년에 120이면 한 달에 1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될까요? 한 달에 10만원이면? 5권? 6권? 많아야 7권?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다기보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일하는 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중요하다,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킵해 놓는 거, 일단. 다 읽지 못해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또는 박경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걸 채워주는 거야, 이거를. 그럼 많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주변의 지인들 만나면 제 책을 가끔 이렇게 선물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인하고 한 3개월 이후에 만나요. 어떠한 모임에. 그럼 그분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를 보고.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선생님. 저 책을 못 읽었어요. 어머,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래서, 아니, 근데 책을 좀 읽어봐.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책 읽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책이 손에 이렇게 안 젖으네요? 그냥 예를 들어서 미팅을 간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남아서 한 30분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우리 책을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까? 책을 소지하고 아침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거운데 무슨 책? 핸드폰 기사 보지 뭐. 근데 핸드폰 다 뭐 봐요? 우리가 아이고 흥분했어 내가. 그냥 핸드폰 기사 보지 뭐. 근데 핸드폰 보면 여러분 주로 뭐 봐요? 연애 기사? 이런 거? 아니면 쇼핑몰? 아니면 SNS? 사실은 그 시간에 책 보면 되는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어령 선생님. 이분은 아주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시죠. 책도 정말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책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바쁘신데 언제 그렇게 책을 쓰시고 언제 그렇게 많은 작업들을 하시고 그러냐. 근데 저분 책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내 지식이 폭넓은 것은 첫째, 술을 안 먹기 때문이다. 남이 술 먹는 시간에 나는 창조적인 일을 해왔다. 술 마시는 게 반드시 노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시간을 활용한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누구와도 약속을 하지 않는다. 6세 때부터 해온 독서는 내 생명이다. 독서와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얻는다. 이분 요거 굉장히 옛날 사진이고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재가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컴퓨터를 워낙에 많이 보셔야 되니까 여기 모니터가 한 5개. 그러니까 여러 개 화면을 띄워놓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작업 많이 할 때 보면은 왜 여기 자료 창 여러 개 띄워놓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넘치니까 5개 이렇게 딱 해놓고 계속 인터넷 보시고 책 보시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녁 시간에 친구들 조금 만날 거 왜 괜히 만나서 수다 떨고 하는 일주일에 하루만 우리가 책 읽는 시간에 투자를 하면 돼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시간이 잘 안 돼서 책을 읽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강의장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동을 하다 보면 조금 일찍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차에 앉아서 대기를 주로 해요. 그럼 10분, 20분.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그래요.
민영아 자 이러면 그래요. 근데 오히려 10분 20분 자면 자다 깨면 더 몽롱해요 정신이.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항상 책이 몇 권씩 있어요. 왜? 때때마다 읽고 싶은 책이 다르거든. 어쩔 때는 소설책, 어쩔 때는 만화책을 읽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재미있게 보는 책은 그 관상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허영만 선생님이 지금 그 책을 열심히 읽고 관상 공부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의 책이 차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끔 저희 남편은 차 지저분하다고 맨날 책 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그 또한 저의 습관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자기 전에 우리 누워서 보통 뭐 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근데 저는 자기 전에 제 머리맡에 또 책이 있어요. 근데 책 보면은 졸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5분이라도 책을 보고 그러고 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습관 하나만 조금 만들기를 기원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대 불문, 남녀 다 통한다. 2012년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런 광고.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2012년도 한 4년 됐어요. 이거는 포스코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광고였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앞에 남자분 계시잖아요. 좀 나이 드신 높은 분인가 봐요. 이분이 인터넷을 보고, 요즘 애들이 좀 특이한 춤을 추는데? 아, 셔플댄스래. 그래서 셔플댄스를 검색을 해가지고요. 그걸 따라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몰래, 그것도. 왜? 젊은 애들하고 잘 놀아보려고. 근데 그 모습을 젊은 직원들이 봅니다. 팀장님, 우리랑 함께 해요. 그러면서 같이 막 춤을 추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 광고를 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아는 만큼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야 주옥 같다, 멋지다. 홈페이지를 막 들어가서 봤어요. 세상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라고 해서 남녀, 세대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젊은 친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풍선 달아가지고 젊은 친구가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을 향해서 우리 팀장님은 야유회를 왜 맨날 등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어르신들 등산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 50대? 그때 그분들은요. 레포츠가 등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 우리나라. 스포츠? 스키 타는 거? 수상 스키 타는 거? 이런 거? 이거 요즘 얘기죠. 옛날에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 등산 아니면 반려구였다는 거예요. 왜? 반려구 공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은 참 어쩜 먹는 것도 우리랑 저렇게 다를까? 그 느끼한 스파게티를 저렇게 잘 먹어? 서로 그들은 안 먹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알면 이해가 되는구나. 남녀의 차이도 마찬가지고 세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지금 20대니까 몇 살까지 많은 분, 몇 살 차이 나는 분까지 계실까요? 조직에. 20살? 더 나지. 30살. 30도 훨씬 더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금 한 20대 한 초반 돼가지고 내가 취업을 했다. 한 23세 취업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30살? 해봤자 50대 초반이에요. 그분도. 근데 50대 후반, 60대까지도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40 가까이 차이 나는 분들하고 우리는 소통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들이 어떤 세대를 살았는지 우리 뭘 보면 돼요? 인터넷 기사도 그런 기사 많아요. 요즘에는 어떤 한 지붕 4세대 이런 식으로 기사 난 게 되게 많아요. 세대 차이가 옛날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직 안에서 큰 문제라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런 기사라도 한번 검색을 해서 보는 거예요. 맞아. 우리 어르신들하고 세대 차이 나서 말하는 거 어렵다 그랬어.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지. 야, 저분도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 도와드리자.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 제가 다섯 가지 지금 알려드렸어요.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면 어느 순간 나는 쌓여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강의도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친구들에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또 모아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취업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걸 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숫자 자체가 안 맞아요. 대학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뽑고요. 조금 뽑는 이유는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경기 아마 계속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경기가 살아난다 죽는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파고 알잖아요, 그죠? 다 컴퓨터.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쪽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모든 게 다 사이버나 온라인상으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숫자 자체가 적고 이게 이제 문제고 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요 대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에 일부만 사실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우리 대졸 대학교 입학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알죠? 85%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대졸자예요. 그죠? 그러면 4년제 대졸자 뽑는다? 그 숫자 자체가 맞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죠. 아마 좀 장기전이 갈 것 같은 안 좋은 예상도 있지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기업도 가시고 또 이제 취준생도 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 기업은 어떤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또 어떤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기업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업 조금 더 사람을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비 문제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을 덜 쓰는 인력을 좀 덜 쓰는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죠. 근데 그래도 좀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기여해야 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고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학생들은 우리 이런 거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특정 회사, 특정 직무, 특정 직군만 가려고 선호하려고 하는 어느 회사를 가려고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차피 오래 일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네임 밸류를 쫓기보다는 스스로가 원하는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조금 힘든 것도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헝그리 정신 조금 필요하다.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아주 궁금하다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 차에는 네. 그 책들은 도대체 어떤 책들인지 궁금하다고 해요. 지금 제 차에 있는 책은요. 지금 제목이 스키너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심리학 책이 지금 한 권이 있고요. 그걸 좀 열심히 좀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허영만 선생님의 꼴이라는 책이 있어요. 꼴. 그 열 권이 있어요. 지금. 열 권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열 권은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누구를 딱 보고 아, 저 친구 여기 미간이 그럼 차에 가서 봐요. 요즘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이슈가 된 한강 선생님의 그 소설책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니까 좀 관상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이 관상 우리 다 좋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어떤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학생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곧 어려우지.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산뉴스의 공식 질문을 공식 방명록을 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가식도 10년 떨면 진정성이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노력하시는 삶이길 기원 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과 학생들 이 두 영역에 모두 가까이 계신 분인지라 더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맞은편에 서서 무기를 들고 자신을 향해 싸우는 것과 같다.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말인데요.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의심한다면 우리의 자신감은 도망가고 맙니다. 나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 나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멈춰있던 생각과 마음이 흐르는 시간, 청산 유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